이거 아, 뭐예요? 축사인가? 네, 축사예요. 소도 키우세요? 그 후임이 이제. 야. 뭐 다 이게 동물만 나오는 거죠? 저 사이로 머리 같이 들으려고 저기. 야, 그만해. 형 왔어요, 저. 냉장고에 옷을 보관해요? 설마. 어? 진짜. 만나네? 진짜네? 아, 서랍. 되게 옛날 식으로 저렇게 쓰더라고. 아, 고장난 냉장고를 이제 그 서랍으로 막 이렇게. 우리 큰 집도 저렇게. 옷 신선하게 입으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시원하게 겨울에. 시원하게. 이게 약간 나 혼자 산다라기보다는 체험 삶의 현장 같기도 하고. 밥값은 해야 되니까. 네. 같이 청소하고 밥 주고 네. 그런 일을 하고 있죠. 오, 밥 줄게, 밥 줄게. 이거 소 밥이요? 네. 사료. 그렇게 좀 맛있어 보여요. 맛있어 보인다고요? 많이 주세요, 많이. 어? 많이. 살쪄야 돼 가지고. 아, 이분이 이제 후에 있어 보이네요. 아, 저분이 드디어 네. 그 친구의 이름은 네. 우진우입니다. 이름부터 아, 진짜요? 우가 되게 두 번 들어갔어. 우는 아니어서 다행이네. 아, 우, 설마. 이름을 사람 이름 우로 지으세요. 이 소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지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